다 상관 말고. 그럼 저 미리 결혼하고 그러지면 그따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야? 부채질해? 불난 집에 부채질해? 아 그건 그거 이건 이거지. 우리가 미리 결혼 안 하면 그 집에 그따운 왜 남겼겠어? 콱 알바가놓고 얼마나 버티던 딸인데. 미리는 결혼한다. 본부장하고 반드시 결혼한다. 내가 누구야? 내가 누구야? 아이고 장고 그냥 자라. 여보. 아휴 참. 아니 아직 확실하지도 않대잖아. 때 되면 우리 알아서 하려고. 궁금하잖아. 도대체 네 집 딸인지 뭐 하는 애인지. 안 뒤집 네 딸이면 어떻고 뭐 하면 어때? 뒤들끼리 좋으면 되는 거지. 그럼 말도 안 되는 말이 어딨어? 하나뿐인 며느리야. 아무나 드리자고? 뭐 현태가 좋아하는 애인데 아무나 아니겠지. 제가 뭘 알아? 여자를 알아? 뭘 알아? 당신 그 민크 코트 좀 돌려줬어? 안 돌려줬어? 당신 저기 그 땅값은 제대로 다 쳐준 거지 순자네 남편한테. 아. 달래는 대로 다 줬지. 주변 시세하고 비교해서 적당하길래. 응? 알았어. 아, 그냥 놔둬! 아, 참 애 좀 그만 들먹고. 너, 나하고 얘기 좀 더 하자. 나와서. 말해봐. 누군데? 엄마한테만 말해보라니까? 아니 누구라면 어머니가 어떻게 하세요? 뭐 하는 집 딸이니? 어? 아 그냥 평범한 집이에요. 어떻게 평범한데? 그냥 평범하죠 뭐. 뭐 하는 애야 그럼? 아 그 나중에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. 보여줘 먼저. 아직은 그런 사이가 아니라니까 그러세요 어머니는. 그럼 뭐라 그래 내가? 뭘요? 순자한테 말이야 미리 엄마 그 집에 내가 뭐라 그러냐고. 아니 손 한 번 봤다고 다 결혼해요? 답답하기는. 더 좋은 데 시집 보내라 뭐 그러시면 되잖아요. 그냥 그렇게 얘기하라고. 네? 그냥 그렇게. 네. 내가 먼저 좀 보자. 네가 만난다는 애가 미리보다 나은지 어떤지. 사람이 어떻게 누가 누구보다 나을 수가 있어요.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거죠. 너 그런 식이면 곤란해 정말. 미리보다 못한 애야 그럼? 언제 보여줄 건데 그럼? 장담 못해요 그건. 말씀하세요 큰어머니. 네 주제가 지금 본부장하고 어울린다고 생각해?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. 뭐야? 그러니까 너 지금 나랑 한번 해보자 그거지? 그거지? 그 소리지? 내가 다 까발리면 어떡할 건데? 엄마 뭘 까발리는데? 어? 그래 네가 본부장한테 다 말했다 치자. 응? 너희 집이 어떻게 쪽박을 쳤으면 네 신세가 지금 어떻다는 걸 다 말했다고 치자고. 그거를 그 집 어머니도 이해를 할까? 본부장 엄마 말이야. 큰어머니 너무 앞서가시네요. 저하고 본부장님하고 뭘 어쨌다고 그러세요? 아니 그럼 미리 하고 본부장하고 결혼시켜도 돼?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? 미리가 너희끼리 세문 앞에서 하는 얘기 다 들었대 아까. 네가 본부장한테 우리 미리 빨리 정리하라고 그랬다면서? 네? 네가 안 그랬으면 본부장이 날 정리하겠다는 말을 왜 해 그럼? 냉정하게 정리해. 무슨 말씀이세요? 너 본부장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? 내 동창이야. 대학 동창. 누구보다도 그 속물은 내가 잘 알아. 응? 너 같은 거 절대로 받아줄 리가 없어요. 괜히 남의 떡 주물럭대다가 허물캐지 말고 분수에 맞게 도리에 맞게 살자 그 말이다 내 말은. 성실과 부지런으로 살아오신 저희 부모님께 배운 대로 안 그래도 분수에 맞게 도리 지키며 살고자 애쓰고 있습니다. 더 노력하겠습니다. 오냐 그래. 그러니까 나랑 한번 해보자 그거지. 응? 오냐 그래. 해보자. 해봐. 해보자고. 주무세요. 어 어디 들어가. 저기 내 방인데 어디 들어가.
너 아프다더니 괜찮니? 뭐가 어쩌고어째? 너, 아, 엄마야, 엄마. 어머나, 어머나. 아야, 저게, 보통이 아니구나, 저게. 아, 뭐랬어? 내가 뭐랬어? 어쩔 거야? 어? 쟤 어떻게 할 거야? 이 집에서 계속 지내게 할 거야? 내 방에 계속 있게 할 거냐고! 딱 붙어 지내. 엄마! 아이, 답답하면 지가 답답하지, 네가 답답해? 아, 본부장하고 통화를 하려도 지가 답답하지, 네가 답답할 게 뭐 있어? 오히려 잘 됐어. 응? 아, 집안을 기어나간다고 그래도 못 나가게 막어. 나가서 무슨 꿍꿍이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알며? 어떻게 감시를 해? 아니, 회사까지 따라다닐 수도 없고 뭘 감시를 하란 말이야. 나도 생각이 있어. 무슨 생각? 오래 걸리지 않아. 응? 속전속결로 엄마가 결판을 내줄 테니까 쫄지 말고 당당하게 굴어. 아픈 척은 왜 해, 네가? 아픈 척이 아니라고. 진짜 내가 아프다고. 안 아프게 생겼어, 지금. 머리 많이 아프냐, 아직도? 아이, 죽겠다니까, 정말. 그까지 거 하는 일도 없는 네가 매일매일 하면 또 어떠냐 좀. 아, 언제까지냐고. 고급소 말로는 오늘까지만 해주면 뭐 내일부터는 새로 배달하는 사람 구하겠다니까 네가 오늘만 해주고 내가 내일 마지막으로 하면 되잖아. 아, 예. 뭐냐? 응?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지금? 안 자고 왜 나왔어 엄마? 나는 들어가 잔다. 에휴, 알았어. 아니 뭐냐고. 별거 아니야. 두째 깨워줄까? 아이 됐어. 안녕히 주무십시오, 큰 어머니. 전화할게. 네. 아니 뭔 전화를 해, 네가? 무슨 소리야 지금? 아유, 좋아 몰라도 돼. 아, 영구야. 예, 예, 예. 너 쟤하고 언제부터 이렇게 친해진 거니? 왜요? 아, 너 쟤하고 친하면 안 되지. 왜요? 어? 어? 사촌 형이잖아. 사촌 형이지, 그렇지. 근데? 아, 괜히 같이 다니고 그러지 마. 왜요? 아, 제가 너한테 뭐래? 뭘 뭐래? 아니, 뭐 이상한 소리하고 그런 건 아니지? 무슨 이상한 소리? 아니, 저 너 이따가 어딜 간다는 거야? 새벽 2시에 뭐 나 깨워주네 마네 그러던데. 어, 그냥 놀러. 주무세요. 아, 예. 아, 너 쟤랑 같이 친하게 지내지 말라니까, 진짜로. 아, 왜? 아, 너, 쟤가 너한테 돈 달라 소리 안 하지? 미쳤어요, 형이 동생한테 돈을 달라 그러게. 아, 어쨌건 저 집 식구들이랑 친하게 어울려 지내지 말라고. 왜? 아, 자꾸 따지지 말고 엄마 말 들어, 그냥. 여보. 어, 왜 그래? 무슨 일이야? 영구 얘기 저쪽 집에서 누구누구 알고 있어. 왜? 아이, 글쎄. 충보만 알고 있지. 그렇지. 그렇지. 아니, 영구 녀석이 저쪽 집 둘째 놈하고 어울려 다니네. 왜? 안 몰라. 아이, 저쪽 둘째 놈이 꼬드겠겠지. 영구가 돈 잘 쓰고 만만하니까. 그래서? 영구한테 어울려 다니지 말라고 주인은 줬는데 이제 와서 세상 별 일은 없겠지? 어쩔 거야 이제 와서. 수진이는 뭐래? 본부장하고 결혼한대? 누구 마음대로!
신문 다 돌렸고요. 자전거 저기 잘 뒀습니다. 앞으로 계속 동생이 할 건가? 예? 우리 가지 사람 못 구했어. 아니 제가 알기로는 내일이 마지막이라고 들었는데요. 저 형한테? 9월까지 계속 해줘야지 그래도. 예?